어디 살까? 나에게 여동생 같은 건 없었다. 내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 코 막혀. 아, 코 막혀. 세이블 토끼? 옷장에 있다. 내 물건인가? 메모.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다. 돈이라면 있다. 아버지가 남겨주셨으니까. 당분간 괜찮을 거야. 이제부터 계속 혼자 살아가야 돼. 외롭지만 언젠간 이런 날이 올줄 알고 있었어. 기억을 잃기 전에 쓴 건가? 누군가의 메모. 잡동사니들은 잘 갖고 다녀요, 잠깐만. 이제 마지막인가? 쿨 밀피오레 랜딩 몇 개월이 지난 후였다. 난 거리에서 리카나를 발견했다. 놓치지 않게 뒤따라가 난 세게 리카나의 손을 잡았다. 야, 눈 봐라. 밀카나! 뭔데? 만지지 마. 기분 나쁘니까. 아? 여동생? 완전 바보 아니야? 너, 아직도 그런 잠꼬대 나고 있는 거야? 전혀니? 내가 네 여동생일 리가 없잖아. 씨, 저희 송곳니 봐라. 씨, 물어 뜯을 기세네. 뭘 골라내가고 있는 건데? 기분 나빠. 학교? 거짓말인 게 뻔하잖아. 그런 거. 나는 말이야, 네 돈이 목적이었던 것뿐이라고. 사회에 치인 너는 부자인 주제에 혼자고. 게다가 기억 상실이라지? 게다가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나라고. 그래서 이건 뭐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돈 먹으려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먹히는 게 아니겠어? 상상하던 대로 네 녀석이 잘도 걸려졌다는 거야. 우쏘다 우쏘 흠 진짜 못됐어. 나도 꿈 같더라. 이런 단순한 인간은 걸려드는구나 했지. 의외로 잘 먹히던데? 속은 쪽이 나쁜 거 아니야? 난 예전에 속는 쪽의 인간이었어. 기분은 잘 알지. 뭐야, 그 얼굴? 엄청 웃긴데? 죽고 싶어졌어? 아니? 미쳤냐? 아, 여기서 엔딩 갈리나? 아, 그래? 근데 정말 기분 나쁘니까 여기 보지 말아줄래? 게다가 왠지 냄새도 나고, 너, 씻고는 다녀? 돈 내놔. 말해두겠는데, 받은 건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왜냐면 나한테 준 거잖아? 네가 네 의지로 나한테 준 거잖아. 그랬나? 사람에게 돈을 건네줄 때는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한 가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 너는 너대로 큰일이겠지만, 나도 꽤 힘들거든? 알고 있어? 나도 말이야, 아빠 빚 때문에 엄청난 인생을 걸어왔다고. 엄청 민폐야. 내 빚도 아닌데.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사회는 만만한 곳이 아니야. 저런. 뭐, 일단은 돈이 필요했으니까
혼자서 살 거니까. 칸타로였나? 남자라면 돈 한 푼 없이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서로 힘들겠지만 힘내자. 그럼 건강하라고? 얼간이 씨? 어? 리카나는 가버렸다. 나는 멍하니 그저 서 있었다. 심한 말들을 들었으면서 돈을 뺏겼으면서 나는 리카나의 뒷모습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다. 난 걷고 있었다. 난 아직 느끼지가 않아. 리카나는 정말 내 부모님이 남긴 돈을 목적으로 나에게 환심을 산 걸까? 난 아직 그녀를 믿고 있다. 믿고 싶었다. 리카나가 다시 돌아올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오빠라고 불러줄 리가 없는데. 오빠, 니도 먹어 사주세요. 뭐 하는 거야, 바보 오빠? 앞도 보지 않고, 위험하잖아. 리카나는 그런 식으로 나를 꾸짖는 느낌이 들어서, 그저 앞으로 걸어놨다. 그때였다. 난 차에 치였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트렌드구나. 세상은 돈이다. 멍청하게 걸려든 네 잘못이지. 뭐야? 선택 잘한 거 맞나? 그럼 죽는 건 어때? 그때 내 안에서 찬물 인자가 끊어졌다. 나는 리카나를 차도에 들이밀었다. 뭐? 호흡. 리카나는 차에 치여 죽었다. 꽝 죽음. 난 리카나를 죽여버린 거지. 정신을 차리니 달리고 있었다. 의심받고 싶지 않아. 목격자가 있다면 위험해. 죽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달렸다. 얼마 정도 달린 걸까?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눈앞에 눈부실 정도의 빛이 펼쳐졌다. 난 진짜 빵하였다. 앞 좀 보고 달릴걸. 리카나 미안해. 나도 그곳으로 갈게. 빵아 오브 빵아다. 시 엔딩이 존나 다물한데? 그러니까 차에 치이고 또 치이고. 배드도 봐요? 아, 저 눈 깔봐. 아, 근데 무서운데? 아, 나 몸이 너무 아파. 왜 안 돌아가 있어? True and
마우스 어디였냐?